이게 부산 신호동에서만 나온다는 청계래요, 청계. 와. 올라. 까바이야. 고등어를 제일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기름을 왕창 넣고 프라이팬에다 확 튀겨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간단하고 쉽죠? 그런데요, 그러면 너무 재미없잖아요. 오늘은 이 고등어로 변신을 한번 해볼게요. 스페인 요리로 맛있는 고등어 변신으로 들어가 봅니다. 이거를 썰어줍니다. 와우! 이게 지금 생물이에요. 여기다가 소금 후추로 간을 좀 해주세요. 이게 간이 될 때까지 10분 동안 잠깐 옆으로 놔두시고, 이런 쟁반 하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. 생강 1 티스푼 정도 하고, 여기 이제 나트럴 파슬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트럴 파슬리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냉동시켜 놓은 거 파슬리를 넣습니다. 이거는 바질이에요. 바질 로즈마리예요. 1티스푼. 생강은 아주 잘게 썰어주세요. 다져주세요. 후추, 소금, 올리브오일, 레몬즙이에요. 이거는 믹스를 해줍니다. 고등어를 여기다가 올려주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한 10분만 놔둡니다. 자, 노릇하게 구워줍니다. 불은 중불로 해주세요. 기름 튀는 거 방지하시려면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. 이렇게 둥근 거 해준 게 좋아요. 이게 속으로 쏙 들어가거든요. 불은 조금 더 줄여주세요. 이게 속까지 노릇노릇하게 구워줘야 되는데 불이 세면 겉에 양념만 다 탁버리거든요. 사람들이 고등어를 참 많이 먹어요. 제가 한 40년 전에 스페인을 갔는데요. 한국 옛날에 그 두부 장수가 골목에 다니고 생선 장수가 골목에 다녔잖아요. 근데 제가 갔던 그 카나리아가 그러더라고요. 처음에 스페인에 갔을 때
생선이 베스카도인데, 이 베스카도, 이 베스카도 까봐야 이 장사가 이 다니면서 소리를 치면서 아니면은 방울을 딸랑딸랑 하면서 베스카도 까봐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파는데요. 너무 신기했어요. 아니, 신기하다기보다는 한국 너무 닮아가지고 제가 이게 한국인지 이게 스페인인지 제가 이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그런 아주 굉장한 정이 들더라고요. 드실 때는 꼭 내면을 이렇게 싹 뿌려서 드세요. 지금 이거 하나는 내가 미리 뿌려 놓으시면 안 되고 드실 때 바로 뿌려야 됩니다. 이거는 시식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따로 이렇게 부셔진 거 한번 담아봤어요. 완전 맛이 환상이네요. 와, 그 레몬 맛하고 이 향신료의 그 향 맛하고 이거 어우러지는 게 진짜 맛있네. 너무 맛있어요. 이렇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굉장히 맛이 특이하고 맛있고 특별해요. 아주 특별한 요리예요. 아니, 흔한 고등어가 특별한 고등어가 되는 거예요.